일본군의 똥군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상명하복이 그대로 적용된 군대죠. 어떻게 보면 군기가 제대로 들어간 군대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똥군기가 심하면 얼마나 심각한 사태가 발생되는지 엿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군은 러시아가 홋카이도를 상륙하여 혼슈를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방어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도호쿠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육군 제8사단의 임무는 러시아군의 침공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육군 제8사단은 이를 위해 보급선을 새로 만들기 위한 작전을 짜게 됩니다. 이때 8사단은 아오모리에 주둔하고 있는 오연대에게 동계 산악행군을 겸한 보급로 탐사 명령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2대대 병력을 중심으로 1대대와 3대대의 병력 일부가 차출되어 총 210명의 병력이 차출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연대 2대대장이었던 야마구치 진 소자는 이 행로를 하루 만에 주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죠. 행군로는 하치노에에서 출발해 하코다산을 경유하여 아오모리로 가는 루트였습니다. 그래서 오연대는 제대로 동계 준비를 하지 않고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1902년 1월 23일 아침 7시에 탐사대는 보급로 개척을 위한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날씨는 그렇게 혹한은 아니었죠. 심지어 현지 주민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거부를 하고 갈 정도로 여유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오후에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출발을 해버려서 다시 돌아가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야마구치 진 소자는 계속 행군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눈은 계속 더 쏟아지게 되었고 온도는 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개개인이 휴대하던 비상식량도 다 얼어서 먹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이때 온도가 영하 41도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소대는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데요. 이 소대는 물자를 운반하던 썰매 부대였습니다. 근데 계속 뒤처지니까 이 소대장은 썰매를 포기하고 썰매에 탑재한 물자를 병사가 들게끔 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병사들의 체력 부담은 더욱 커졌죠. 문제는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겨우 수경을 했으나 폭설로 인해서 치사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다 보니 지휘부에서는 수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새벽 2시에 아오모리로 복귀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죠. 나침반조차 얼어붙을 정도였으니까요. 거기다가 지휘부는 잘못된 길로 가는 바람에 부대가 엉뚱한 방향으로 향했고요. 마을로 가기는커녕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2시간 동안 행군을 했는데 겨우 700m를 이동했을 뿐이었죠. 심지어 2일차 때 개활지 한 곳의 수경지를 잡아버리는 바람에 이날 밤에 50명 이상이 동살하게 됩니다. 지휘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길도 찾지 못하고 무의미한 행군을 계속했죠. 24명을 선발해 구원을 요청하는 연락부대를 편성하긴 했으나 이들도 전원 동사하거나 마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벌써 3일차 시점에서 중대원 대부분이 죽게 되는데요. 200명 중 60-70명 정도밖에 생존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생존자들은 30명씩 두 개조를 편성하여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나마 생존 확률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2대대의 도착 예정지였던 아오모리 부대 주둔지에서는 훈련 인원이 돌아오지 않자 무언가 큰일이 났다고 판단하고 구조대 파견을 준비하게 됩니다. 문제는 구조대도 너무 혹한의 날씨 때문에 제대로 구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구조대 파견을 했지만 겨우 한 명밖에 구조를 못한 상황이었죠. 구조작업을 위한 병력도 부족해서 다른 부대에서 차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생존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장소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절벽과 오두막이었죠. 발견된 생존자는 210명 중 11명,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각한 동상을 입는 바람에 사지 일부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생존율은 고작 5.2%에 불과했죠. 사실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당연하게도 기상 조건이었을 겁니다. 이때 당시 기온이 영하 41도였는데 이게 일본 기상 관측사상 가장 최저 온도였거든요. 제대로 된 동계 장비를 갖추어도 조난당하기 십상이었죠. 하지만 사건이 더 커진 것은 분명한 인재였습니다. 혹한기 훈련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된 동계 장비를 갖추지 않았고요. 길잡이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훈련에 돌입하는 바람에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되었죠. 무엇보다도 날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훈련에 돌입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첫째 날에 행군을 포기하고 돌아왔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일본군 특유의 상명하복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만에 주파하겠다는 지휘부 앞에서 돌아가자고 말했으면 그때 분위기상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테니까요. 어찌됐건 지휘부의 무능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을 하코다산 참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하코다산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